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제 채널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택배 언박싱을 찍을 건데, 제가 인터넷 쇼핑하면서 받았던 제품들이나 아니면 스페인에서 좀 필요한 제품들을 몇개막 주문을 해놨거든요.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기타 등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은데, 혹시나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그리고 제 택배 언박싱을 처음 보신다면, 저는 패션 뷰티 영상을 찍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어마어마한 택배 언박싱을 찍는 한별이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서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언박싱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지금 제품이 정말 많은 만큼, 네,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요거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르샵 제품인데요. 아마 제 언박싱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항상 면도칼로. 아, 벌써 예쁘죠? 짠! 짜잔! 이거는 이제 르샵 제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좀 겨울옷들 보고 이렇게 했는데, 르샵에 진짜 딱 마네킹이 너무 예쁜 가디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제품이 없어서 못 가져오고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어제 받은 제품이에요. 좀 얇아 보이겠지만 상당히 도톰해요. 무엇보다 여기 진주 포인트가 정말 예쁘고, 여기 소매에 살짝 벌룬이 들어간 것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데일리룩이나 이런 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너무 예뻐요. 다음은 일단 옷부터 조금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는 서울스토어에서 온 제품이에요. 요즘 서울스토어 제품이 여기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작은 거부터 뜯어볼게요. 아, 전 니트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이것도 짠! 이거 색깔 엄청 예쁘지 않나요? 어머, 뒤에 커튼이랑 똑같네. 보호 색깔이야. 얘는 서울스토어 메인에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에 스폰서 피드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루즈한 제품이라서 좀 여리여리한 그런 핏이 나오고요. 여기가 너무 깊게 파이진 않았지만 한 살짝 쇄골이 드러나는 정도? 아, 컬러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연보라색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실물이 훨씬 예쁘네. 재질이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저렴했어서 이건 다음번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입고 나올게요.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이바라는 독일의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조이바에서 가끔씩 저한테 제품을 신제품이 나오면 한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이 온 거예요. 심지어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도 와가지고 찾으러 갈 수도 없고 막 그랬는데, 근데 조이바에서 저한테 왜 보내주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품을 특별히 소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브러쉬만 되게 잘 쓰고 있을 뿐인데. 이거 컬러 너무 예쁘다. 약간 하이라이터나 뭐 섀도우에 쓰는 그런 크림 젤 섀도우?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컬러가 엄청 영롱하고 펄이 진짜 자글자글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브러쉬랑,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 제 조이바 브러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 메이크업 영상에는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브러쉬를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진짜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것도 여러 개막 사놓고 했는데 짱 좋아. 여기 세 개나 더 있는데 일단 빠르게 먼저 뜯을게요. 아, 이게 컬렉션별로 막다 보내주셨나 봐요. 이거는 이런 컬렉션이고. 여기 색깔 처음 쓰인 거 보이세요? 와. 조이바 카페. 어. 색깔. 진짜 영롱하다. 마지막 박스. 아, 정말 근데 스윗하다.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고. 이거는 또 여기가 버건디 컬러예요. 어떻게 패키지 봐. 또 제가 좋아하는 플라워 패턴이네요. 색깔이 정말 판타스틱. 데일리로는 절대 못 쓰겠는데. 이거 진짜 근데 색깔 장난 아니다. 조이바가 저는 브러쉬를 가장 좋아하긴 하지만 이 색깔들도 되게 잘 뽑더라고요. 섀도우 색깔들도. 완전 뭔가 페인트처럼 발색이 될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예쁘다. 이거 뭔가 제 친구 제니 크러쉬가 생각나는 컬러인데요. 색깔 예쁘다.
이게 뭐 하울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메이크업 하거나 이럴 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아마 자주 보실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다린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얘를 사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이거는 이제 마이크, 녹음기 겸 마이크 제품이에요. 제가 계속 그 스페인 집도 그렇고 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음질이 진짜 안 좋아서 마이크를 진짜 사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가성비 정말 괜찮다고 하고 ASMR도 되는 마이크라고 해요. 요거는 아마 이제 액세서리들? 이렇게 소음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다 끼는 거고요. 요거는 조그만한 삼각대 고정해놓고 이렇게. 아 진짜 음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맨날 영상 보고 편집할 때마다 되게 속상했거든요. 지금도 쓰고 싶은데 제가 지금 사용법을 아직 조작법을 잘 몰라서 다음 영상부터 제가 꼭 적용해서 좋은 음질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두 개가 묶여서 왔는데 원 플러스 원인 건가? 아이 귀여워. 짠! 이거는 이제 클로렌스라는 곳에서 만드는 건데 저한테 DM이 한번 왔었어요. 여기가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유기동물을 돕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데일리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유기동물들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네, 꼭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제품들이 되게 다양해요. 이거는 그냥 흰 색깔 반팔티고 이거는 청록 색깔 이렇게. 이거 컬러 진짜 예쁘다. 홈페이지에서는 그냥 그랬는데 이거 컬러가 진짜 예쁘네요. 에코백도 있어요. 귀엽죠? 제품들이 다 그냥 베이직한 기본 스타일의 제품들이라서 이런 기본 맨투맨이나 후드티, 뭐 반팔 티셔츠 이런 거 찾고 계셨던 분들께 추천해드리고요. 거기다 유기동물을 위한 기부까지 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아 이거 짠 로맨틱 크라운. 다 예쁜데 로맨틱 크라운은 겨울 아우터가 진짜 예쁘거든요. 짠 엄청 예쁘죠. 컬러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약간 무스탕 제품들은 좀 컬러가 들어가면 약간 그런 뭐랄까 좀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컬러가 진짜 선명한데 정말 예뻐요. 이거 봐야지. 이렇게. 오, 이거 예쁘다. 사진보다 훨씬 예쁜데? 이거 예쁘다. 뭔가 크리스마스에 입고 싶은 무스탕이네요. 안에 털도 진짜 부드럽고 여기 바깥에도 굉장히 부드럽고 벨트 처리도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무스탕을 구매를 해도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잖아요. 근데 저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 중에 이렇게 만족한 무스탕이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좀 뻣뻣하고 부드럽지가 않고 이래서. 얘는 브랜드 제품인데 17만 5천원이거든요. 근데 정말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저처럼 이런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짠! 제가 좋아하는 얼라이브랩. 제가 지난번에 쟁여놨던 거를 다 스페인에 가져갔는데 다 써가지고. 아 이거 실물 진짜 귀여워. 이거 보이세요? 아 이거 실물 진짜 귀여워.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매를 했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학생 스킨케어 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더 트루 러브 스토리 오브 토너 제품이고요. 제 동생이 이 토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한 거의 두세 통을 다 비우고 지금 하나 남은 것도 거의 다 써가서 저한테 꼭 이걸 사오라고 했는데 이거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랑 코튼 캔디볼. 이거는 근데 스페인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하나 이거 사다 줄 수 있냐고 부탁해서 이거 하나 제가 친구를 위해서 이거 두 개는 제 거고. 이거는 이제 마이 DIY 패드라는 제품이거든요. 패드인데 내용물이 안 들어있고 손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킨 토너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그냥 부어서 스킨팩이나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얘랑 같이 쓰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저도 클레어스 토너를 한번 넣으려고 했는데 클레어스 토너는 조금 묽어가지고 얘가 잘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얘는 이제 클렌징 워터 같은 제품인데요. 워터보다는 조금 더 묽어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닦이고 약간 워터는 좀 뻑뻑한 감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리무버인 줄 알고 아니 가그린인가? 약간 이랬었는데 한번 써보니까 괜찮았어요. 얘가 5,000원이니까 일반 시중에 있는 패드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여러분 있는 제품들 부어서 쓰셔도 되고 좀 클렌징 워터도 부어서 써봤는데요. 클렌징 워터는 좀 금방 마르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처럼 클렌징 대용으로 쓰시려면 이거 부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문하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바디 브러쉬예요. 바디 스펀지 브러쉬.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가 쓰고 이거 스페인 친구들 갖다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스페인에는 약간 이렇게 귀염귀염한 화장품이나 좀 문구용품 이런 것도 귀여운 게 많이 없고 그래서 진짜 한국 문구용품이나 이런 화장품에 제 친구들이 진짜 미치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꽤 커요. 이 정도? 뭔가 몸을 설거지하는 기분이 나는데 이건 진짜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짠!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텐바이텐 택배 언박싱에서 빠지지 않는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진짜 보고 실물이 너무 기대됐는데 바로 60 다이어리! 60 다이어리! 근데 홀로그램이에요. 진짜 예쁘죠? 근데 얘가 디자인도 예쁜데 60 다이어리는 보통 좀 작잖아요. 한 요맨? 요거 반만한가? 요맨한가? 요맨? 요거 반만한가 그런데 얘는 A5 사이즈예요. 네, A5 사이즈.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를 조그만 거를 진짜 잘 못 쓰거든요. 글씨 조그맣게 쓰는 거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얘는 크기가 일단 커서 A5라는 사이즈에 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안에도 큼직해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완전 예쁘죠? 그리고 또 이것도 여기 안에 지퍼백 아 영수증 보관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도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속지도 하나 구매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괜히 속지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막 사진 붙이고 이렇게 꾸미고 싶고 이래서 이제 슬슬 연말이니까 다들 다이어리 구매하잖아요. 뭐 한 달만 쓰든 두 달만 쓰든 아무튼 다이어리는 매년 구매하잖아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구매했어요. 다이어리 하면 빠질 수 없는 색색깔의 펜인데 이렇게 24가지 컬러로 안 쓰더라도 일단 구매하게 만드는 이 컬러 조합 너무 예뻐요. 연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민트색도 있고 색깔 진짜 짱짱맨. 색깔 너무 예뻐. 그다음에 키링 아 제가 이거 다이어리 산다고 진짜 신났었나봐요. 짠! 이건 키링인데요. 이런 60 다이어리에 키링 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걸려고 일단 대충 여기 걸어보면 이런 느낌으로 얘랑 되게 잘 어울리죠? 이건 따로따로 구매하고 브랜드도 아예 다른데 건데 느낌이 좀 비슷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아, 다이어리 산다고 진짜 신났었구나. 다음은 이 제품! 이건 우체국 택배 제품인데요. 아니 우체국 택배 제품이 아니라 우체국 택배로 온 건데요. 뭔지 알기 때문에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예뻐서 엄청 꽁꽁 싸매주셨네. 아, 사실 이거는 그냥 이대로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깨질 수가 있어서 하지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싸면 되니까 포장도 너무 예쁘게 해주셨네. 여기는 이제 메이비 웨이비라는 빈티지 샵이에요. 빈티지 샵인데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빈티지 앤틱 소품들을 검색을 하다가 발견했거든요. 짠! 요거는 거울이에요. 요렇게 어떻게 보여지? 요렇게? 요렇게 거울입니다. 작은 거울인데 이 사이즈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여기 프레임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육각 거울. 짠! 핸드클립. 와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크네? 전 좀 작을 요만할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건 이제 종이 찝는? 이렇게 서류 보관하고 이러는 건데요. 진짜 예쁘죠? 제가 서류들이 좀 많아서 보통 파일에 보관하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기억이 안 나지. 뭐지? 아, 이거 쉘 트레이. 조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다 그냥 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관하는 트레이예요. 이건 이제 제 장식장, 제 방에 있는 장식장에다가 두고 반지 같은 거 보관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여기 뒤에 뭔가 번호 같은 것도 적혀 있어요. 아, 어디서 만들었는지 나와 있는 거다. 잉글랜드 제품이네요. 예뻐. 진짜 예뻐. 저처럼 앤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앤틱 오브제 이런 거 검색하면 저런 제품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요거 하나 더 뜯어볼게요. 작은 거 했으니까. 니트 패턴 보이세요? 진짜 실물 겁나 예쁘네. 아, 너무 좋다. 이런 노르딕한 패턴 너무 좋아요. 예쁘죠? 기장은 딱 배꼽이 한 요 정도? 골반으로 내려오지 않는 좀 짧은 기장인데요. 컬러감이 진짜 예쁘고 니트 진짜 부드러워요. 너무 예쁘다. 요거 하나 입고 약간 A라인 스커트 같은 거 입으면 그냥 데이트룩은 완전 끝인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마찬가지로 입은 거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컬러 조합 진짜 예쁘다. 그리고 니트 하나 더. 이거는 진짜 긴 가디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요즘 입는 옷 보여드렸을 때 약간 짧은 가운 같은 가디건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은근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추우니까 좀 긴 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 잘 안 보이네. 예뻐요. 다음은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진짜 기절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 예쁜데 조금 쓸 데는 없어 보여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혹시나 예쁜 쓰레기가 될까봐. 자, 와우. 약간 이상한 냄새나. 아, 이게 진짜 뭔가 하시겠지만 비주얼이 약간 저도 놀라는 비주얼이네요. 이거는 조명달? 달 조명? 같은 제품이에요. 요렇게 해서 얘를 요렇게 올려두는 거고요. 얘가 USB 연결을 하는 건데 USB 어떻게 연결하지? 제가 이 충전기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들려나? 오! 된다! 이렇게 약간 달 느낌 날 수 있게? 지금 좀 조명 때문에 밝은데 이렇게 하얀 달도 되고. 오,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되게 예쁘죠? 오, 창문이 들어. 대박. 노란색? 하얀색? 은은한 거? 끈한 거.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잘 샀다. 저는 이걸 사이즈를 좀 큰 걸 구매를 한 건데 사이즈 작은 것들도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라지인지 미디움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진짜 예쁘다. 어떡해, 완전 마음에 들어. 예쁜 쓰레기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예쁘다. 제 방에 있는 스탠드가 다 되게 조명이 세거든요.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취향이시라면, 저랑 같이 로맨틱한 거 좋아하신다면 같이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진짜 예뻐.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쁘대? 진짜 실물 살짝 걱정했는데 잘 나왔네요. 그러면 요거를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생존 생필품이에요. 짠! 전기담요. 전기담요예요. 왜냐면 유럽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집이 진짜 추워요. 특히나 큰 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로 큰 집이어가지고 괜찮은데 작은 집은 옆으로 큰 집인데다가 바닥이 대리석이니까 한기가 막 진짜 올라오거든요. 카페트를 깔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가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히터예요. 그래서 자주 틀면 되게 건조하고 막 약간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잘 때는 또 틀어줄 수 없으니까 전기담요 진짜 전기장판 너무 사고 싶었어요. 이건 제가 아직 써본 게 아니어서 네, 뭐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다고 한 거 추천받아서 구매했으니까 써보고 나중에 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짠! 조화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별걸 다 사는 것 같은데
스페인에 있는 조화들은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좀 광택 돌고 이래서 딱 조화인 거 티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 조화는 와 진짜 리얼한 것 같아요. 이런 꽃봉오리며 디테일이 막 살아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얘네는 생화를 사도 좀 자주 가고 오래 가고 그러는데 혹시나 뭐 장식할 곳이나 뭐 드레스룸 이런 데다가는 조화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화를 훨씬 좋아해서 조화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조화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말 잘못한 줄 알았어. 근데 뭐 아쉬운 대로 생화 없을 때는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제 어메이징한 택배 언박싱을 해봤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제가 이제 스페인에 있으니까 택배 언박싱을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면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주문하는 것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인에서 한국 택배 언박싱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제가 언박싱한 제품들 구매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